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휴전선, 박봉우.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둠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저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무엇의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네, 박봉우 시인의 휴전선 앞부분입니다. 북녘당에서 태어난 실향민들은 철새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고 하죠. 마음껏 휴전선을 넘나들기 때문인데요. 이 박봉우 시인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라고 노래했습니다. 철새들을 부러워하는 실향민들이나 하늘을 부러워하는 시인이나 다 같은 마음이겠죠. 둘보다는 하나가 된다는 것. 원래 하나였으니 하나가 되는 건 당연한데 이 당연한 일이 왜 50년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는 걸까요?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이호철 작가의 판문점입니다. 이호철 작가는 원산 출신인데요. 이 원산이 예전에는 함경남도였다가 지금은 강원도 원산이라고 하네요. 이 원산에서 태어나신 실향민 작가고요. 문단에 나온 건 1955년 문학예술 7월호에 탈향이 또 56년에 나상이 추천돼서 문단에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문점으로 제7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했고 또 달아지는 살들로는 제7회 동인문학상, 남녘사람 북녘사람으로 제4회 대산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죠. 대표작으로 나상, 이단자, 소시민, 서울은 만원이다, 남녘사람 북녘사람, 최근에 발표한 별들 넘어 저쪽과 이쪽 등이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은 이 판문점 어떻게 읽었는지 들어볼까요? 예, 이호철 작가님의 판문점은요, 논술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요. 판문점에 놀러 간 남쪽 남자와 북한 여기자의 이념 대립과 이성적인 감정이 좀 주 내용이잖아요. 남남북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취재 현장에서 만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감정이 쌓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현장은 솔직히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딱딱한 인연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재밌게 좀 잘 읽었습니다. 만약 제가 북한 쪽 남자를 만난다면 사적인 자리에서 우연히 친해질 수 있다면 글쎄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까요? 생길지는 잘 모르겠는데 친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남북한의 대체 상황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프죠. 빨리 판문점에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본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판문점이 언젠가는 고어가 될 것이고 사전에는 판문점이 1953년에 만들어졌다가 1900몇 년에 사라졌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호철 작가님도 실향민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실향민들의 판문점이나 휴전선은 고향 가는 길을 가로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간절하게 통일을 원하는 것 같고요. 이 작품 읽으면서 통일과 분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네, 통일과 분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봤다는 독자도 계시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지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이호철 작가의 판문점입니다. 판문점 이호철. 새벽녘에는 빗방울이 들었으나 어느새 구름으로 꽉 덮였던 하늘에 이구석 저구석이 뚫리며 비도 멎고 스름스름 개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쨍하게 맑은 날씨로 활짝 개어오른 것은 아니고 적당히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며 꾸물거리는 변덕스러운 날씨로 변했다. 해가 떠오르자 비갠 끝에 습기를 바람이 몰아갔고 거무튀튀한 떼구름이 온 하늘을 와당탕 소리를 내듯 이리저리 몰려다녔다. 정각 8시에 버스는 조선호텔 앞을 떠났다. 금방 서울을 빠져나오자 추수가 끝난 황량한 들판을 마른 먼지를 일으키며 내쳐 달렸다. 진수는 초행길이었다. 얘기자, 너는 판문점 이번이 처음이지? 예, 선배님. 판문점 간다카이, 좀에 긴장되나? 예. 뭐 아무래도 북한 병사들도 있을 거고. 내도 처음에는 긴장하고 그랬는데 빌급파. 남북회담하는 사람들 박사 안에서 찌지고 볶고 그럴 때 우리는 북한 기자들하고도 슬슬 농담 좀 따먹다가. 아, 북한 기자들하고 얘기도 해요? 어머, 누님 사문 기자도 있다. 가가 이쪽 출입 기자라 이번에도 나왔을 끼구마. 이따 만나면 소개시켜줄 테니까 인사해라. 아, 와, 박 선배 대단하세요. 아, 북한 여기자를 누님 삼았어요? 누님도 삼고 성이 같으면 행님도 삼고 그러면서 서로 정보 빼내고 그러는 게지. 이 기자 니도 농담하면서도 긴장은 놓치지 말해. 북쪽 아들도 기사거리 빼내느라 우리하고 얘기하고 그러는 게다. 아, 예. 아, 남북회담이 오랜만에 열리는 기라 판문점도 오랜만에 가본다. 오키나와 유저 맨다리였어. 아이, 저 외국 기자는 떠들어. 아, 시끄러워 죽겠네. 원래 저런가요? 버스 출발할 때부터 떠들고 웃고 그러던데. 외국 아들은 와, 유머라는 걸 의무적으로 해야 멋있다고 생각한다 아이가. 맨발라도 어찌나 잘 뛰는지. 표정 이랬어. 헤이 캐날레, 날 그리 또 찢어대고 싸노 몰라코. 아, 좀 그만해라. 재미없는 얘기 웃어주는 것도 힘들다 아주. 죽었다 아주. 순간 온 버스칸이 들썩이도록 웃음이 터졌다. 누구나가 그 작자가 빚어내는 버스 안의 탁한 분위기를 똑같이 역겹게 느끼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버스는 임진강을 넘어서고 있었다. 와당탕 거리며 다리를 건너는데 처참하게 비뚤어진 쇠기둥이 강으로 곤두박질을 하고 있고 동강난 철판대기가 밑두름이 걸려있기도 하여 비로소 판문점 행이라는 처절하고도 뚜렷한 의식과 결부가 되어서 웬 노여움 같은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다들 아시겠지만 회담장 안에는 들어가지 마시고
회담이 끝난 후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겁니다. 공식 발표 이후부터는 마음껏 취재하셔도 좋습니다. 내리시죠. 버스 안에서는 그렇게도 돋보이던 외국인들이었지만 정작 판문점에 이르자 꽤나 생소한 듯이 어리둥절해서 판문점 둘레를 돌기만 했다. 이것저것 덮어놓고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기도 했다. 와우! 버컴 병사! 원더풀! 저리 가라! 알았습니다. 내 까불다가 혼날 줄 알았다. 아, 저 북한 병사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응? 나버거? 뭐라는데? 미국 사람들 다 나가라는데요? 아우, no, Jesus. 이 기자야, 진짜 북한 병사가 그래 말했나? 아니요, 여기까지 들리지도 않아요. 어? 이 기자가 지냈구먼. 이야, 우리 이 기자도 순발력 좋겠는데. 순발력은 기자한테는 생명인겨. 알겠나? 예, 선배님. 저기 완장찬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요. 응? 누구죠? 북한 기자들 아이가.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형님도 참 10개월 14일 만이제. 김 기자, 머리 좀 쓰고 살지. 주문 기자는 처음 본 얼굴이구만. 아, 이진수 기자라고 이번에 들어왔다. 이진수 기자라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중에도 이번에 여기자가 한 명 새로 왔는데 밤은 좀 들어보고 있나? 뭐 어디 있을지야. 아, 야, 반가워. 김 기자, 반가워. 아이고, 아이고, 나 오 기자야. 아이고, 기자. 진수가 좀 보내줬구만. 다음에 비우게요. 아, 아유, 또 공수로구만. 응? 아이고, 당신들은 그 무슨 소리요? 공세 하는데 대체 알아듣질 못하는 소리 온단 말이야. 아, 이러지 마라. 괜히 능청 떨지 말고 솔직히 탁 터놓고 말해. 또 좋은 소리구만, 그래. 예, 좋아. 솔직히 터놓고 말합시다. 일종의 남북한 기싸움이군. 아이고! 아이고, 저게 누구! 아이고, 누님! 누님 나오셨어! 아이고! 이거 참.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누님. 어떻게 장산 잘 되시오? 아이고, 통상은 여전하시구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응? 노동자 농민들 피땀을 빨아서 피둥피둥해지셨고, 응? 더 뻔뻔해지셨구만. 아이고, 누님 왜 이러십니까? 그 만나자마자 공샘은 곤란한데. 아이고. 응? 장산 좀 뒀다 하고, 우선 인사나 하고 봅시다래. 아이고. 공세는 오랜만이네. 무슨 공세라고 기래. 응? 이 지레 벌벌 떨기부터 하니 이거, 응? 지은 죄가 단단히 있나 보구만. 아이고, 누님도 참. 기대, 우리 매부께서는 안녕하시고, 응? 조카 아이들도 다 잘 있습니까? 아, 참, 시아버지 모시기 고생되지 않소? 무척 고생이 될 텐데. 내래, 누님 고생하는 거 생각만 하면 밤잠도 제대로 못 잔다오. 아유, 동상은 아, 왜 그렇게 허풍이 심하오? 네? 배운 거는 허풍만 배웠어? 네? 잠시만 조용히 해달랍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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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담이 뜨겁게 진행이 되나 보구만. 마침 안에서 막 회담이 시작되고 있어 주변은 잠시 조용해졌다. 진수는 판문점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회담장 창턱에 두 팔을 걸치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처음 나온 기자님 맞디요? 아, 내가 알려줬다. 초행끼리 인사하라고. 아, 예, 반갑습니다. 서울통신의 이진수 기자라고 합니다. 평양일보 기자예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 그거야 뭐 기회가 또 있겠지요. 빵긋 웃는 낯빛이다. 눈알이 투명하게 샛노랗고 얼굴이 납작하고 기미가 끼고 그런대로 깜찍하게 생겨 있었다. 남색 원피스에 붉은 완장을 찼다. 예사 처녀가 예사 총각에게 흔히 하듯 수줍음이 어린 웃음을 띄었다. 야, 요것 봐라 하고 진수는 생각하면서도. 그럼요. 이름이야 차차 알아가면 되죠.
저 서울에도 간밤에 비 많이 왔습니까? 네. 아, 여긴 회담장 바로 옆이니까 조금 걸을까요? 기릅시다. 저기 막 농하고 웃는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자님은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글쎄, 재밌지 않소? 재미없습니다. 뭐가 덕지덕지 껴묻었단 말입니다. 실속 없이 고개사 같은 몸짓만 하고 저런 걸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이를테면 타락의 징조야요. 지금 고개사 같은 몸짓, 타락의 징조 운운하는데 그것이 벌써 당신 머릿속에 어느 함정을 뜻하는 거죠. 당신들은 어떤 개개인의 양상을 객관적인 큰 기준과의 관련 속에서만 포착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런 것이 비록 당신 말대로 속임수라고 쳐도 속임수치고는 즐겁고 순진한 것이라 그런 말이죠. 즐겁고 순진한 속임수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리고 타락의 징조란 것도 명확한 개념으로 간단히 처리될 성질은 아니죠. 아, 감은 더운 물에 넣어야 떫은 맛이 없어지지 않나요? 너무 오래 데우면 껍질이 벗겨지고 물큰물큰해지죠. 요컨대 타락의 징조란 것도 당사자의 경우에선 적당히 감미롭고 졸음이 오듯이 고소하고 또 팔다리를 쭉 펴고 있는 것 같이 그래요. 그건 비겁한 짓이야요. 그런 썩은 개인의 경우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감은 익어서 먹으면 될 뿐이야요. 익는 과정을 운운하는 건 쓸데없는 사변이디요. 어떤 큰 가능성에 대한 큰 지향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모름지기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총체적으로 포착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그 찌뿌드드하게 졸음이 오는 감미에서 헤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저기 서울은 어떻습니까? 진수는 그녀의 현실 운운하는 말을 받으려다가 불쑥 튀어나오는 단소리에 멈칫했다. 그러자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 문제는 알았시오.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은 제가끔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얘기도 효율적으로 속도 있게 하자 이겁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평양은 어떻소? 평양이야? 근사하디요. 아주 굉장합니다. 서울도 근사하지요. 아주 굉장하고요. 가족이 전부 서울에 계십니까? 네. 저기 말입니다. 실례지만은 결혼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참, 기자님은 남북교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류요? 아, 글쎄, 결국 이렇죠.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교류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참 간단하게. 하지만 이런 걸 빗대어서 모든 것이 다 이런 투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로서는 너무 소박하고 낙천적인 생각 같군요. 우리 남북관계가 원체 착잡하잖아요. 6.25 이전부터의 그 끔찍한 리얼리티를 리얼리티로 포착하는 것이 리얼리티라는 말은 모르겠군요. 사실주의? 그건 말이디요? 네, 그런 거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민족의 양식이란 것도 현실적인 조건 앞에선 당장 먹혀둘 여지가 없어요. 현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도 복잡하지도 착잡하지도 않단 말입니다. 지극히 간단하디요. 당신도 자기 운명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디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 운명이면 내가 쥐고 있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요. 패배의식의 우유보다는 못 씁니다. 문제는 간단한 걸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한다 이거디요. 교류를 하면은 교류가 되는 거야요. 그러나 피차 타산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 본질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는 건 당신들의 상투적인 경우고 이편 경우는 또 이편 경우거든요. 이편 경우의 내력이 또 있어요. 철저한 현실주의가 작용하는 거죠.
막하는 말로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측면 누가 말이에요. 누가 먹고 누가 먹힌다니까. 그 발상법부터가 비뚤어진 생각이야요. 자유를 선택할 권리는 묻혀서 사는 일반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택할 기회와 자유를 주어야 하디요. 그래요. 선택할 자유를 줘야죠. 아무렴요. 근데 당신들은 줍니까? 예? 당신들 세계에서 자유라는 건 어떤 모습을 지니나요? 혹시 자유조차 강제에 당하는 건 아닌가요? 어때요? 거기서 견딜만 해요? 솔직히 말해봐요. 신념이 문제디요. 개인은 민족의 나아갈 방향 속에 찌어들어 있어야만 돼요. 그 속에서 자유디요. 당신의 견해는 썩어빠진 겁니다. 흰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곰팡이 냄새가. Kiss me, baby. Yeah. 마침 외국인 기자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하여 잠시 얘기가 끊겼다. 들여다보이는 회담장은 바야흐로 서리바람의 도가니였다. 납치한 어부들을 당장 송환하라는 내용이었다. 저편은 울부짖고 이편은 전혀 무관심의 표정이고 이편이 울부짖으면 저편 얼굴에 하나같이 비아냥거림이 어리고 드디어 저편에서 책상을 두드리고 순간 맞은편에 앉은 이편 사람은 조금 어리둥절한 낯색을 하고 비로소 스프링 달린 쇠붙이 의자를 한번 들썩이고 헛기침을 하고 일순간 맞바로 쏘아보고 서리바람이 일고 이런 연속이다. 인도적인 원칙으로서도 돌려보내줘야지. 일방적으로 침범을 했습니다.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지요. 아가씨 몇 살이요? 24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5살 차이구만. 피곤한 소리 그만하고 좀 수월하게 넘어갑시다. 이게 뭐가 피곤한 소리입니까? 교류고 협상이라는 게 이를테면 말이요. 내가 남편이고 당신이 아내라고 칩시다. 이 편에서 눈을 부라리면 그쪽에서 제법 수그러질 줄도 알고 이 편에서 술이나 마시고 조금 흐트러지면 그쪽에서 제법 기승을 세울 줄도 알고 또 이 편에서 노래를 부르면 신용으로라도 반주쯤 해주고 그런 게 교류 아니냐 이거요. 헌데 24시면 노처녀구만. 홈. 왜 그렇게 도끼 눈을 하고 보시오? 24시 뭐가 노처녀야요? 여자 24시면 노처녀예요. 24세 시집도 못 가면 쓰레기 취급당하는 거라고. 알아둬요? 말솜씨가 역시 망종 냄새가 나누만. 거기선 남자 구실을 하려면 그래야 됩니까? 망종, 그게 무슨 뜻이더라? 난 잘 모르겠는데. 망종은 망할 종자. 이를테면 망나니, 어깨, 깡패. 그럼 거기선 꽁생원만 사는가? 천만에요? 그럼 됐어. 정말 그럼 됐어. 진수는 속으로 뇌까리면서 되씹었다. 그럼 됐어. 힘들 것 없어. 어느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어두워졌다. 아이고 비온다. 아이 누님 너 피하이퍼. 아저 동생 또 처마 밑으로 들어오기요. 예예예. 드디어 빗방울이 들더니 금방 연이어서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늘어선 경비병들이 처마 밑으로 피해서고 둘레에 서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 이리저리 엇갈리며 막사로 뛰기 시작했다. 어쩐다? 아이 뭐야? 자, 낮잠 와요. 진수가 덥석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화닥닥 놀라 손을 잡힌 채 같이 뛰었다. 앞에 지프차가 가로서 있었다. 진수는 그 문을 열고 먼저 그녀를 올려 앉혔다. 자, 자 빨리 차 안으로 들어가요. 예, 알았어요.
왜 문을 잠그고 이러십니까? 안심해요. 급한 차니까. 그렇습니까? 갑자기 무슨 비가 이래 오는지. 저기 말입니다. 또 이념 논쟁하자면 난 그만하겠소. 주, 이부 가시겠습니까? 이부 가시자요. 가족이 몇이에요? 7입니다. 누가 벌어먹여요? 그렇게 물으면 곤란합니다. 우리에게선 벌어먹고 자식이가 없이요. 아, 참 사회주의니까 그렇겠구나. 냄새가 나는데? 냄새요? 저한테 뭐 냄새 납니까? 네, 그래요. 살구알 냄새. 네? 살구알 냄새가 나요. 당신 머리에서. 이부 가시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데리고 가봐. 뭐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아무도 없이 단둘이 마주 앉아 있으면 어떤지 알죠? 그런 그리움을 그리워해 본 적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내겐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작정하시라요. 나는 설득을 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이북으로 가시겠습니까? 설득시켜보라니까. 어서 설득시켜봐요.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야요. 지금 당신도 뭔가로부터 노연한 기분을 느끼지 않나요? 이게 자유라는 겁니다. 이런 소리도 여전히 썩은 소리라고만 생각하나요? 이래요. 이건 썩은 냄새야요. 분명히 썩은 냄새야요. 이런 건 끝까지 경계해야 돼요. 전 그래야 됩니다. 점이 가까운데 있구나. 한밤중이나 돌아올 줄 알았지. 형님하고 형수는요? 모임 있다고 나갔다. 자, 어여 먹어. 네. 어머니는요? 나야 벌써 먹었지. 국 식겠다. 판문점이라는 데는 어떻으냐? 무섭진 않디? 예, 괜찮았어요. 하긴 다 같은 조선 사람인데 뭐. 또 싸움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난리는 한 번이면 돼. 아유, 어머니는 난리 안 나게 하려고 회담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구나. 회담은 잘 됐냐? 뭐 그냥 흐지부지 그랬어요. 다음에 만날 약속한 것만도 큰 수확이라던데요. 그래, 어딜 가든 몸조심하고. 그리고 일만 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여자 있는지 잘 살펴봐. 너도 이제 장가 갈 나이. 이거 동태찌개가 흔하게 맛있는데요. 자, 11시가 지나서야 진수는 자리에 누웠다. 종일 버스 속에서 시달린 데다가 바싹 긴장을 했던 탓인가 온몸이 노곤하였으나 정작 쉬 잠은 오지 않았다. 북한 여기자는 어디서 잘까? 평양? 왜 날 데려가려 했을까? 나한테 장가 가냐고 물어볼 때 얼굴빛이 빨개졌었어. 그건... 아, 내가 왜 이러지? 잠이나 자자, 잠이나 자. 여기요, 여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들키진 않았어? 그럼요. 당신은 오른편으로 나가고 난 왼편으로 나가기를 잘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화들화들 떨으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너무 슬퍼 말아요. 알겠습니다. 당신 뒷부차에서 나와서 시큰둥하게 우울한 낯색이었디요. 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다고 말이에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라니 나한테 말이요? 기래요. 물크물크한 인혁의 짙은 냄새 잠시나마 흥건히 취할 수 있었시오. 나는 졸음이 오는 듯한 남쪽 분위기, 조금쯤 무리를 해도 용서가 될 듯 싶은 펑퍼짐한 언덕 같은 관용, 때에 따라서는 애교에 넘친 적당한 허풍, 당신들이 자유라고 일컫는 그 권태가 섞인 분위기는 확실히 짙은 냄새로 날 휩싸고 있디요. 약간은 그렇게 살만도 할 것 같긴 합니다. 타락에 진절하더니 이제야 인정을 하는군. 당신한테는 무서운 구석이 있어요. 내가 무서워? 물론 신사적이었고 피차 연민으로 헤어지긴 했지만 날 흔들어 놓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어느 깊숙한 독의 도가니로 떨어뜨리려고 한다 이거야요. 나 가야 합니다. 아, 벌써 간단 말이오? 안녕. 당신 나한테 그리움을 그리워해 보았느냐고 물으셨디요.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그런 이야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너무 솔직해지는 것도 병이야요. 당신한테는 분명히 그런 평이시여. 전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는 안 될까? 우리 어디서나 만나질까요? 어느 언덕에서나 만나질까요? 당신이 선 언덕에 해가 지고 있시여. 산그늘이 내려와요. 당신도 잠기시는구만요. 안타까워라. 어둡기 전에 어서 돌아가시라요.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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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꿈이었어, 꿈. 판우정, 그녀. 200년쯤 뒤엔 판문점이 사전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고어가 될 거야. 아. 비몽사몽 간에 진수의 생각은 또 비약했다. 200년쯤 뒤 판문점이란 고어로 판문점이 될 것이다. 그때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쓰일 것이다. 아빠, 판문점이 뭐 하는 곳이에요? 응? 판문점? 갑자기 판문점은 왜? 학교에서 판문점에 대해 알아오라고 숙제를 냈거든요. 엄마가 아빠한테 여쭤보면 잘 아실 거라고 했어요. 아빠가 현역 기자 시절에 판문점 취재를 많이 했지. 판문점에서 남북회담이 열렸었거든. 판문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잠깐만. 어디 백과사전이 있을 텐데. 자, 여기 있다. 자, 사전엔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자. 판문점. 1953년에 생겼다가 1955년에 없어졌다. 지금의 개성시 남단 문화회관이 바로 그 자리다. 원래 점 혹은 점포라는 말은 상점이라든가 가게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인다. 그러나 이 판문점의 경우는 그런 전통적인 뜻의 점포가 아니라 희한한 점포였다. 희한한 점포요? 그래, 특이한 점포긴 했지. 계속 읽어볼게. 이 점포는 회담 장소였다. 휴전회담이란 것을 비롯해서 군사정전회담이란 것이 무려 500여 회에 걸쳐 있었다. 그 회담 기록이 적힌 거창한 문건이 개성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다. 회담이 열려요? 그렇단다. 남북한이 서로 나눠져 있을 때, 그러니까 통일이 되기 전에 남북회담이 열렸던 곳이지. 아주 오래전 일이란다. 오래전이요? 그래, 아주 오래전 일이지.
다시 해가 뜨고 지고 뜨고 지고 서울은 이리저리 뒤채면서 들끓었다. 바야흐로 장면 정부는 전국 안정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파른 언덕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신민당의 분열이 신문지상에 클로즈업되고 개각을 둘러싼 여론이 분분했다. 진수는 취재 때문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네, 서울통신 정치부 이지수 기자입니다. 예, 예. 아, 제보요? 예, 잠깐만요. 예, 예. 아, 그럼 당연히 부정선거죠. 예, 예. 아, 제보자는 철저하게 보호를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예, 걱정 마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호! 잘하면 이건 특종감인데. 아, 이 기자. 네, 뭐 그리 신났노? 아닙니다. 제보 전화가 와서요. 혹시 그 제보 신민당에서 부정선거 했다는 제보 아이가? 선배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보한 사람이 여자 아이가? 어? 예, 맞아요. 선배님한테도 제보했었어요? 나 말고 오 기자한테 제보했다가 오 기자가 확인을 해보니까 상대편에서 믿기 놓은 거란다. 아, 정말요? 아, 참 특종 하나 낚는 줄 알았는데. 네가 낚일 뻔했다. 아, 그건 그렇고 그 이번 주 금요일에 출장 있대. 출장이요? 어디요? 판문점에서 또 남북 회담 열린다 안카나. 어, 정말요? 야가 왜 이리 좋아하노? 네 혹시 그때 북한 여기자하고 애인 삼았나? 아, 선배님도 애인은 무슨? 애인은 안 된대. 동생 삼아라. 그러면 니 취재하는데도 좋다 아이가. 아, 그러고 말이다. 혹시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디 가들이 북한으로 올라가자카마 단디 호통을 줘라. 알겠나? 아, 예. 그런 것도 다 믿기인기라. 어쨌든 이번 회담에서 특정 하나 건지 마라. 네. 이번 주말에 판문점에는 눈 온다 카대. 안 춥고로 단디 입어라. 판문점 겨울바람이 억수로 무섭대. 예, 선배님. 눈 내리는 판문점. 눈에 묻힌 판문점은 장난감처럼 동그만하고 납작해 보였다. 휑한 언덕에 선명히 돋보였다. 진수는 취재차 판문점에 도착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문이다. 아이고마, 누님, 누님, 누구 누님, 우리 누님. 아이고, 그 사이에 몰라보게 여였네. 웃잖아. 얼굴이 딱 반쪽이 됐다, 아이가. 아이고, 누님. 어찌 된 일이고? 아이고 아이고 동생 헛소리는 그냥 여전하구만. 아이 자, 응? 누님 누님 자, 이리 좀 앉아. 아이고 이런 기야. 오늘 회담은 뭔가 결정이 나야 할 긴데 누님 생각은 어떻노? 에이, 그건 우리가 한 마음이구만. 아, 그 추운 날 판문점에서 덜덜 떠는 거 더는 못 하겠다 아이가. 동생도 늙는 기야? 응? 나보다 더 늙었으면서. 박 선배와 그의 누님께서는 오늘 다소곳하게 머리를 맞대고 정말 오랜만에 만난 누이이기나 한 것처럼 수군대고 있었다. 스피커 소리가 왕왕 울렸다. 마침 북한의 여기자도 나와 있었다. 아, 눈이 왔어요? 예, 그러네요. 처음 만난 거나 마찬가지군요. 다시 힘들어졌어요. 우리나 회담이나.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헐벗고 있다면서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라요. 또 시작이군. 내 주변은 풍부해요. 도리어 너무 풍부하고 무거워서 탈이죠. 덕지덕지한 것이 참 많이 들끓고 있어요. 몇 겹으로 덕개가 앉아있죠. 도리어 헐벗은 건 당신이죠. 당신은 새빨간 몸뚱이만 남았어요. 모두 털어버리고 알맹이,
알몸뚱이만 남아있다고요. 여전히 벽창호구만요. 저는 가겠습니다. 그녀는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여기서 만날 때 의례 짓는 그 경계와 방어 태세가 껴묻은 표정으로 피해서 갔다. 그 뒷모습을 건너다 보면서 진수는 생각했다. 기집애. 조만하면 쓸만한데. 쓸만해. KBS 라디오 독서실 이호철 작가의 판문점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그 영화 JSA가 떠올랐고요. 진수와 북한 여기자와의 그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판문점의 저자 이호철 작가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흔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남 북녀. 네. 네. 그, 이 작품에서 이제 남북한의 기자가 판문점에서 만나서 서로 그 미묘한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요. 네. 근데 우리가 사실 잘 몰라서 그렇지, 뭐, 스포츠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사실 남북한 남녀가 좀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 작품 속의 스토리가 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좀 쓰게 되셨어요? 네, 제가 1960년 그 4.19가 나고, 그리고 이제 그 좀 이런 조건 속에서 그때 그 공보 중에 지금은 죽은 최규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서울대학 정치과 나오고 거기 이제 보도과 있었는데 저 아는데 제가 그때 이제 작가로 이제 한 4, 5년 제가 1955년부터 소설을 썼으니까 저보고 왔던 감옥에 있느냐 그래서 아,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기자증을 한번 자기가 아. 어느 형사 기자증을 하나 그렇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건 이때 공보실에서도 이제 미팔군하고 해서 네. 우리나라 기자니, 외신 기자니, 이런 걸 관리하는 거를 그 보도과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령 그런 기자증을 하나, 통신자 기자증을 하나 낸때 해주면서 오. 가자고 그래서 그때 조선호텔 앞에서 늘 저 버스가 떠났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갔죠, 우연히. 가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들어가 볼 기회가 있었죠. 그때는 뭐 판문점 간다는 건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런 어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서, 한번 가서 보고 와서 그걸 그 사상계 61년 3월호 했었어요. 네. 3월호에 나왔는데 그러고 61년 5.16이 났잖아요. 네. 5월 또 5.16 나기 직전에 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때는 놀란 게 그때는 세 번째로 갔어요. 세 번째로 참. 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을에 한번 갔었고 그러면 세 번째 갔더니 거기서는 네, 그걸 나온 걸 알더라고요. 벌써. 3월호에 그 내가 나온, 내가 그 작가라는 걸 알더라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전단에다가 그, 저 월북한 그 판문점에 나와요. 품이 넓은 그 여자가, 아, 당신이 그 판문점 작가 아니냐고. 그게 나도 놀랐죠. 그냥 아마도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양반이 그때 러시아 소련에 이즈베스자 잡지 기자도 나왔는데, 네. 나하고 한번 인터뷰 하겠느냐고. 날 소개하더라고. 그때 난 무서웠죠. 아, 그렇게까지 하면 여기서 다 알 테니까. 그때 내 안 하길 잘했죠. 했더니는 5월 5.16 난 다음에 나도 아마 좀 고생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5.16 나기 직전에 또 한 세 번째 갔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5.16 나가지고는 내가 사상계에 판문점을 나왔다는 거를 두려워서 일주일 동안 하숙집에 못 들어갔었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그때 가지고 그렇게 삼엄할 때였죠. 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는 판문점을 남북을 똑같은 어떤 입장에서 한번 그 상대해서 이거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그때로선 거의 뭐 이승만 정권 때 그때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네. 아, 어느 정도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그렇죠. 네. 사실은 경험한 이야기예요. 네.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좀 아쉬운 게
그 뒤에 이산 타령, 친족 타령 같은 거는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픽션으로 쓴 거거든요. 누구한테 얘기를 들은 것을 말하자면 그걸 모티브를 해가지고 픽션으로 썼는데 이건 거의 내가 체험한 걸 썼기 때문에 조금 소설로서는 조금 흠이 있지 않느냐. 아, 너무 그 넣기만 사실적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물론 강가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내가 미국에서도 독해했고 독일에서도 이걸 앙독해냈는데 그걸 앙독한 부분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여자가 강의 흘러내려가면서 중얼거리는 거. 네네. 근데 그거는 거기 현장에서 모두 읽으면서 미국 독자들도 좋아하고 독일 독자들도 좋아하고 그 대목을 전부 다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데 뭐 역시 그건 내가 상상이 아니고 이렇게 쓴 거니까 역시 소설은 그 맛이 있어야 소설이에요. 아, 그래요.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작품을 발표하시고 현대문학상 수상하신 해가 1961년이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광복절을 보내면서 이 작품을 함께해서 그런지 참 남북한의 현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게 몇 년이 지났어요? 거의 한 40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렇죠. 남북한의 거리가 그렇게 뭐 많이 좁혀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 뭐야 판문점에 보면 1900 뭐뭐 년. 그러니까 난 2000년 안에 통일될 줄 알았지. 그래서 1900몇 년으로 돼 있는데 1980년대 말이나 1990년대쯤 되면 난 통일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 소설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뭡니까? 2009년이니까. 맞아면 그리고 또 그런 점으로 통일이라는 대목으로 생각하면 남북관계는 그때하고 별로 크게 많이 달라진 건 없죠. 그 점은 제가 참 고향이 북쪽에 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그지 없죠. 아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작가님 고향이 북쪽이시잖아요. 네. 정확히 어디시죠? 원산요. 함경 그때 남도? 그전에는 함경남도였는데 지금은 이북에서 강원도죠. 아, 근데 원산은 그래요. 강원도가 맞아요. 사람들 성격도 그렇고 그 자리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산서 한 30년만 지나면 거기서부터 사투리는 함경도 사투리예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함흥 사람들은 그때 오면 원산은 서울말하고 그랬어요. 서울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속초, 간성 그쪽 가게 되면 원산 사투리하고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게 내가 그때 여름에는 한때 그 그리워서 그 바다는 그쪽으로 많이 갔죠. 간성, 속초 거기 가게 되면 할머니들 보면 복숭아 팔고 뭐 파는 할머니들 사투리 보게 되면 뭐 이건 눅수다. 눅다는 게 싸다는 말이거든요. 네. 원산 사투리하고 원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활권이 거기까지도 원산이었으니까요. 옛적에는. 그 한반도 현실은 2009년에도 여전히 남북한의 대치 상황인데요. 작가님 작품 안에서만이라도 우리 이 남북이 하나 되는 그런 희망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판문점의 이호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광복절을 보내면서 남북한의 이념과 사랑을 다룬 작품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소개한 작품에서는 판문점이 사라진 곳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개성시 남단 문화회관이 들어서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 관광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하나가 되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득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개마고원에서 스키를 타고 또 비무장지대에서 생태계를 연구하고 백두산에서 여름을 즐기는 상상. 지금은 상상이지만요. 이게 언젠가는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호철 작가의 판문점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